우리 보리의 간식을 시켜보았습니다. 건강한 펫이라는 사이트에서 시켜봤고요. 뜯어보겠습니다. 간식을 뜯어보자. 제가 이번에 사본 것은 동결건조 간식인데요. 사실 보리가 어릴 때 제가 동결건조 간식 사서 먹여보기는 했는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안 먹을 수도 있으니까 샘플을 구매를 해봤고요. 가자미 트릿, 그리고 얘는 치킨 트릿. 보리야. 치킨 트릿. 치킨 트릿. 얘는 북어 트릿. 북어 트릿. 그리고 얘는 소고기 트릿. 소고기 트릿. 그리고 얘는 동결건조 열빙어. 얘는 그냥 빙어가 통째로 들어가 있대요. 얘는 제가 유튜브에서 이 고양이들이 환장하는 것을 보고 우리 보리도 환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 사봤는데, 과연 보리가 좋아해줄지는 모르겠어요. 잠깐만, 보리야. 보리야. 잠깐만, 얼굴을 좀, 눈곱을 좀 뗄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니, 눈곱을 좀 떼고 싶은데. 일단 제가 보리한테 주고 싶은 것은 이 빙어고요. 사실 저는 제가 이 물고기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비닐 같은 거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삼각대를 받쳐놓고 뜯어야겠다. 기다렸. 우리 기다렸. 그래, 우리 이거 냄새 맡아볼까? 무슨 냄새 난다. 냄새 난다. 맡아봐. 무슨 냄새야? 여보세요? 보리? 우리? 어떻게 간식 먹는 거 아니야? 우리야, 관심 없어? 이거 관심 없어? 우리야, 물고기 관심 없어?
다음에 다시 시도해야겠다. 우리 이건 어때? 북어트리. 이거 먹어볼까? 이거 먹어볼까? 이거 냄새. 우와, 이거 냄새 되게 좋아, 보리야. 얘는 좀 관심 있는 듯? 이거 괜찮지? 저 발 왜 털었지? 보리야, 이거, 보리, 보리야, 이거 좀 먹어. 이거 냄새 좋은데, 이거? 보리야, 보리, 보리, 이거. 그녀의 심리 상태를 알고 싶다. 왜 안 먹는 거지? 응? 눈곱. 저희는 지금 대치 상태입니다. 보리가 이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아요. 간식이 어지간히 싫은가 봐요. 제가 여기서 이름을 부르면 도망갈 것 같아요. 왜 안 먹어? 아, 정말 속상하구나. 보리랑 한번 좀 땀이 나도록 놀아준 다음에 좀 배가 고플 것 같은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물고기를 한번 꺼내줘 봐야겠어요. 지금은 좀 심기가 불편하신 것 같으니 카메라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졸리신 것 같아요. 그럼 안녕히. 이게 좀 이상하죠? 고양이들이 캣닙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보리도 가끔 캣닙을 이렇게 뿌려주는데 얘는 캣닙 쿠션이에요. 생긴 게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일단 한 몇 달 전에 얘를 사줘가지고 보리가 가끔 이 쿠션을 뒷발차기를 해서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초점 네, 이런 식으로 이빨 자국이 여기 나 있고요. 이 얘가 한 통에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열려라. 저는 얘를 벌써부터 보리가 이렇게 냄새를
비비기 시작하는 그냥 이렇게 소파에 뿌려줘요. 이 정도? 축제다! 축제다 축제! 이렇게 뿌려주면 보리가 아주 침을 흘리면서 얘를 이렇게 씹어 먹더라고요. 좋대 좋대. 어이구. 이 소파가 커버를 빨 수가 있거든요, 세탁을.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보리가 이 소파를 되게 좋아해서 그냥 이렇게 침 좀 흘려도 편하게 놀고, 이렇게 흔적들은 돌돌이로 밀어버리고 그냥 세탁을 해버려요.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여기 다 묻었어. 진지하게 캣닙 향을 맡는. 그리고 이런 조금 이렇게 단단한 거는 제가 좀 걸러주고. 행복하니? 보리야 행복하니? 행복해. 너 좋아 보인다. 아이고, 쭈쭈쭈쭈쭈. 아까 그 간식 대첩 이후로 심기가 너무 불편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캣닙 타임을 마련했습니다. 그 빙어가 너무 싫었나봐요. 좀 낮잠을 주무시고 나니까 기분이 좀 괜찮아지셨는지 제 곁으로 오시더라고요. 이거 봐, 분홍색이 좀 진해졌어. 이 캣닙 타임 가지니까. 그치? 아니야? 아니야? 어구구구. 어구 이뻐. 왜 간식을 안 먹을까? 아마 오늘 하루의 제 가장 큰 고민은 그것이 될 듯. 자, 이제 이쯤 하면 됐다는 거죠. 저는 그러면 또 이 저희 보리님의 흔적을 또 말끔히 치우는 게 남아있는 거죠. 집사의 삶이란 다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리의 뒷발차기의 희생자들. 그래 안 그래? 너의 희생자들이잖아. 그래 안 그래? 네가 괴롭히는 친구들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거든요. 하여튼 보리의 희생자들인데, 제가 이 희생자들의 새로운 동료를 데려왔어요. 새로운 동료 3번. 짜잔! 새로운 여우 친구. 여우 1번, 여우 3번. 이 친구는 저희 회사 동료분이 집에서 고이 데리고 있던 다리가 얇은 여우 친구인데, 제가 중고로 1,000원에 데려왔습니다. 아주 길쭉하고 보리가 뒷발차기에 하기 아주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데려왔죠. 너무 화목해 보여. 하지만 곧 고통이 들이닥칠 괴로운 친구들. 어? 지금 뭔가 썸네일 하기 딱 예뻐 보이는걸?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슬픈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곧 고통받을 아이들이기 때문에. 보리야,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어. 냄새를 맡는군. 어때? 마음에 들어? 관심을 보이는 거니? 앗! 그녀의 반응은? 이따 밤에 보자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꼬리짓이에요. 옆에 누웠군. 자, 옆에 같이 누워서 자렴. 우리는 잘 먹고 잘 싸고 잘 놀면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계속 졸린데 제가 자꾸 떠들어서 심기가 좀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 보리 안녕. 안녕.